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할 부정사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enough 구문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enough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enough 명사 enough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enough 명사가 좀 더 자주 쓰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지만 어느 쪽으로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 쓰이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반드시 enough는 형용사 혹은 부사 뒤에서 쓰여야지만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볼 때 say is all enough. 그런데 이것이 enough old 하면 이게 잘못된 문장이란 얘기입니다. enough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무엇말 정도로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travel by self 혼자서 여행할 정도로 무엇말 정도로 무엇마다 즉 너무나도 무엇못해서 무엇마다 우리가 so that이라든가 혹은 so as to 구문으로 문장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she is so old as to 다음에 travel by herself 대체를 쓰게 되면 that 무엇말 수 있다 She can travel by herself.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he ice was thick enough to walk on. 그 얼음은 그 위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두텁다. The ice was so thick as to walk on. The ice was so thick that we could walk on it. 여기에는 이시 쓰여 있죠. 여기에는 이시 없어요. 그리고 또 써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on의 목적어가 the ice.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to 부정사 구문에서 바로 이 주어가 부정사의 목적어 혹은 부정사와 연결된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는 여기에 it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절을 쓰게 되면 대절은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에 it을 빠뜨리면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Be the last man to 부정사 결코 무엇말 사람이 아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captain was the last man to leave the sinking ship. 선장은 가라앉은 배에서 떠날 마지막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맨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 즉 가라앉는 배에서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로맨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The captain was above leaving the sinking ship. above 뭐뭐 위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가라앉는 배에서 떠나는 것 위에 있었다 즉 뭐뭐할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가끔 또 보게 되는데요.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이런 구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장 보시면 she had the kindness to love me above 해석할 때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자신의 책을 빌려주었다. 즉 자신의 책을 나에게 빌려줄 정도로 친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he had the fortune to buy the house at a low price. 운 좋게도 즉, 못 말 정도로 운이 좋았다. 운 좋게도. I had a misfortune to lose my car. 불행하게도 차를 잃어버렸다. I had tendency. 자, 이건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못 많은 경량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용작할 때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He had a tendency to solve problems to hastily. 너무나도 성급하게 문제를 푸는 경량이 있다. have a tendency to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접이 다음에 뭐가 오게 됩니까? 부사, 형용사?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kindly를 쓰인 것은 전부 오답에 해당됩니다. kind, kind, kind. 그런데 10번 보면 enough, kind, 이건 무조건 탈락이죠. kind, enough 해줘야 됩니다. kind, enough to open the window.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kind, enough는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o, as to, so, kind, as to, 뭐 말 정도로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They think the water's warm enough, blank, go swimming. Enough,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이죠. Go swimming. 그리고 warm enough. 수영하러 갈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지, 따뜻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Warm enough. 그리고 to 부정사 연결시키면 되겠죠. To go swimming. 어렵지 않게 두 번째 정답할 수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The case is light enough for me to carry. 보세요. Light enough. 어순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carry하는 것은 무엇을 carry하는 거죠? The case.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enough 구문에서는 carry의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so as to for me는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때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절을 쓰게 되면 대절은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케이스의 대명사 it을 써줘야지 됩니다. 독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by some miracle, Abram was smart enough to be a nuclear physicist or a professor of athletics and a Norman. 자, 문장이 어디까지 연결되죠? 이 부절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바로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By some miracle, 어떤 기적에 의해서 괄호를 묶고 두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were가 쓰였습니다. 아, 가정법 과거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 말 정도로 모든 사람이 영리하다면 무엇 말 정도로 nuclear physicist 물리학자죠. 핵물리학자입니다. 핵물리학자나 professor of athletics 미학 교수죠. athletics 미학입니다. 미학 교수가 되거나 그리고 무엇 말 정도로 영리하다면 그리고 no one were willing to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슬로터는 도살하다 라고 하는 표현 스티어는 송아지죠. 어느 누구도 기꺼이 송아지를 도살하려 하지 않고 lick the cheese 도랑을 파려 하지 않고 그리고 clean street 길거리를 청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자, 이 부절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부절 end로 두 개의 절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Civilization would collapse. Civilization 문명 collapse 붕괴하다 무너지다 문명은 붕괴하고 말 거다. 문장 전체가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istory proves. 역사는 대대야 사실을 증명한다. 대대야 사실. Dictatorship. 독재죠.
독재는 do not glow out of a strong and successful government, but 이렇게 돼 있죠. not a puppy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에서 독재가 자라난다. 그리고 여기 보면 out of 나와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또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은, 독재라고 하는 것은 strong and successful government, 강하고 성공적인 정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기력한 정부에서 자라는 것이다. If by democratic measures, 아까하고 똑같죠? 과로 먹고 두면 됩니다. 만일 민주적인 방법으로 people get a government strong enough to protect them from fear and starvation. 사람들이 어떠한 정부를 갖게 된다면, 어떤 정부입니까? 무엇말 정도로 강한 정부입니다. 프로텍트가 나오면 무엇을 연결시킵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동사를 찾으라, 어떤 전치사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from을 찾아서 연결시키면 되겠죠.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면, 무엇? 두려움과 기아로부터 their democracy succeeds. 그들의 민주주의는 성공한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